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언어와 매체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품사의 통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품사의 통용이란 하나의 단어가 둘 이상의 품사로 처리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날씨가 좋다 해서 오늘은 오늘 뒤에 보조사가 사용되었으므로 명사에 해당하고 그는 오늘 집에 온다는 오늘이 온다를 수식함으로 부사입니다. 기분이 어제만큼 좋지는 않다 해서 만큼이 어제 뒤에 붙어서 쓰였으므로 조사입니다.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해서 만큼은 앞에 관용어의 수식을 받음으로 의중명사입니다. 철수가 한 말은 정말이다 해서 정말은 뒤에 서술격조사 이다와 결합했으므로 명사이고 나는 내가 정말 좋아해서 정말은 뒤에 오는 조화를 수식함으로 부사입니다. 그리고 잘났어 정말에서 정말은 감탄사로 쓰입니다. 일곱에 셋을 더하면 열이 됩니다 해서 열은 복격조사와 결합했으므로 수사이고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해서 열은 뒤에 있는 길을 수식함으로 수관형사입니다. 안경을 썼더니 지적으로 보인다 해서 지적은 뒤에 조사가 왔으므로 명사이고 우리 학생들은 지적 수준이 높다 해서 지적은 뒤에 있는 수준을 수식함으로 관형사입니다. 품사의 통용, 이해가 되시죠?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